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은 다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미리 저희는 5월 달에 유럽 여행을 큰맘 먹고 다녀왔고, 워낙 제가 유럽 여행 간다 봉주 봉주 너무 그랬는데, 혹시나 기대하고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브이로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가면 다 아실 거예요.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마치면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데 시차도 안 맞고 애가 자꾸 나가기 싫대, 숙소에 있고 싶대. 야, 우리가 돈을 얼마 들여서 왔는데. 근데 그게 사실 애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 애가 뭐 오고 싶다 그랬던 것도 아니고 부모 욕심에 데리고 와서 밖에 좀 보라고 하는데 애는 계속 막 장난감 같은 걸 봐. 나윤아, 밖에 좀 봐. 뭔지 알지?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서 한 5일 지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여행을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겠다. 그래서 찍을 수가 없었고, 제가 종종 인스타에서 나 이런 데 다녀왔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올리긴 했었어요, 실시간. 그때 또 옷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아, 여행룩 좀 중요하니까. 왜냐면 사진으로 남잖아. 제가 그때 입었을 때는 다양한 도시를 다니다 보니까 겨울옷같이 막 입다가 민소매를 입다가 막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 우리나라 날씨에 맞춰서 여름 룩으로 다시 좀 보이면서 저는 어떤 기준으로 옷을 싸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으면 사실 독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각자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나? 첫 번째 출발 룩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전부수트를 꼭 하나 챙기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행의 신당과 발랄함과 기쁨, 이런 거를 전부수트에 담고 싶어. 우리가 그 여행을 왜 자유로우려고 가잖아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는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겠다. 뒤에 등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고, 브라를 또 물으신다면 전 노브라, 니플 패치로 이제 붙여가지고 가릴 거는 가리고 드러낼 거는 드러내었다. 근데 여기 이제 브라 끝 나오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고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라벨이 러블러블 나와 가지고 뭐 사이즈 나와있고 이러면 조금 곤란해. 요가탑 같은 거 있잖아요. 등에 이렇게 밴드처럼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점프수트 집에 한 10개 있어요. 그 중에서 활사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는 요 코스 한겨울에 샀던 거예요. 평상시에 입기 힘든 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에서는 뭔가 내가 좀 더 가감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는 사람을 안 만나,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누가 뭐라 한들 어쩌라고 내 옷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모자는 필수야. 너무 뜨거워. 또 모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게 캐리어에 넣으려면은 너무 복잡해. 이게 짜부라들까, 여기에다가 양말 쑤셔놓고, 캐리어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린 또 효율적으로 짐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발할 때 쓰면 제일 나아. 손에 드는 것도 너무 거추장스러워. 신발도 한 사람당 두 개 정도로 제한을 해야 돼. 샌들이나 쪼리 하나, 약간 좀 내가 포멀하게 옷을 입었을 때도 잘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고무 쪼리 있잖아. 편의점에 뛰어갈 수 있는 그냥 이런 편한 쪼리 같은 거. 근데 내가 두 켤레로 제한했지만 세 켤레까지 나는 괜찮아. 가방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에코백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이제 계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밀집 가방 하나 있어야 되고, 조그만 핸드백 하나 있어야지 또 뒤에 룩에 매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윤 양을 보면 제 컬러랑 이거랑 좀 약간 얼추 좀 맞으려고. 보통 엄마가 무난하게 입고 애를 좀 튀게 입어. 근데 저는 제가 둘 다 튀어. 둘 다 튀게. 점프수트 옛날 거예요. 옛날 제품인데 입을 때마다 되게 시원해 보이고 편해 보인다 하는데 생각보다 편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아. 그냥 입어 때 너무 귀여워. 서양 브랜드의 점프수트를 사면 다리가 길어. 몇 년째 이거를 잘 입고 있다. 라피아 모자 같은 거 하나 씌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름 가방 이런 거 부피 많이 안 차지하고 많이 들어가고. 샌들은 저랑 컬러를 맞춰서 브라운 컬러 솔트워터. 나이송은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제 바보백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저랑 나윤이 비해서 너무 좀 무난했나? 괜찮아. 바보니까. 나윤이랑도 적당하고 저랑 입었을 때도 적당하고. 이거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엄청 많이 다양하게 보여드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블랙으로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행 갈 때도 좋고 출근할 때도 좋고 어떤 바지에도 좋아서 여행 갈 때 많이 옷 못 챙겨가니까 가장 기본인 저희는 블랙 바보로 결정을 했고, 아빠가 나는 너무 멋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애랑 엄마가 조금 더 예쁘게 입고 아빠가 조금 그걸 받쳐주듯이 입는 게 아름답다. 바보잖아. 바보잖아. 두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도착을 했어요. 출발 아까 했으니까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흐리면서 비가 올 것 같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뚝 떨어져. 원래 출발할 때는 날씨가 안 좋게 마련이에요. 집에 돌아올 때 날씨가 제일 좋잖아. 그 엄마들이 맨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추울까봐, 비 와서 비 맞을까봐, 감기 걸릴까봐, 남은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할까봐, 누워 있어야 될까봐. 그 까박병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외투 하나를 다 챙기고 저희 꽃도 하나 챙기고. 왜냐면 밤 시간도 소중하거든. 산책을 할 때 밤 기온이 조금 뚝 떨어졌다 했을 때
그때 요거 바보 얼마 전에 바보 영상을 사실 찍었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를 너무 입고 싶어서 이 자켓을 좀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좀 너무 아쉽게도 훈련이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이 자켓을 지금 입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 왁스 자켓 아니에요. 이거는 드라이 왁스가 되어 있어서 생활 방수삭 가능 살짝 코팅된 느낌? 길이감이나 이런 게 되게 가볍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래서 바보 매장을 사전 답사를 갔어. 이런 게 다 이렇게 마네킹에 걸려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즌인데 또 중요한 포인트 세일. 그래서 이게 지금 세일가에 들어가 있더라. 바보 하면 이런 또 체크 패턴 없으면 또 아쉽다. 나 바보 입었다. 여행 갈 때 바보나 이런 자켓 하나는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여행 갔을 때도 엄청 그 자켓 같은 거를 챙겨가서 진짜 잘 입었거든요.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얼어 죽었다. 내가 여기서 진짜 패딩 하나 살 뻔했다. 그런 거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켓 하나 캐리어에 딱 챙겨가면 비 와도 오케이, 바람 불어도 오케이, 기온 떨어져도 오케이. 나 이거 안에도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감, 이런 체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고컬 마감. 컬러는 베이지와 카키가 있었고 너무너무 고민했지만 그래도 카키지. 요거 잠깐 여기 내려놓고 요 피켓티가 제가 입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니트 바지를 입었어요. 왜냐면 화이트 바지도 잘 어울리고 블랙 바지도 잘 어울리고 니트 바지에도 잘 어울린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S 사이즈를 입었어요. 근데 나이송은 사실 미디움 사이즈인데 그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도 적당하게 여유있게 맞아. 좀 여성스러운 게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허리가 너무 잡힌 게 싫거나 그랬을 때 남성 S로 가면은 그냥 내 것처럼 맞을 수 있고 피켓티는 사실 다 입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개 챙겨가면은 서로 같이 입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 퀄리티나 이런 거는 바보니까. 뒷모습도 요 정도 됩니다. 이제 남편 아우터 하나는 챙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아우터를 보았는데 이게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컬러. 제가 한번 빌려 입어볼게요. 봐봐요. 이거 너무 컬러 예쁘지 않아? 얼굴색 되게 환해 보이지? 나이송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더라고. 그레이 컬러도 있었고 했는데 출근할 때 입기는 너무 무난하지만 여행 갔을 때 이런 거 조금 입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고 이게 회사 갈 때 못 입는 옷이 아니잖아. 되게 촉감이 좋아.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여기도 나는 바보. 여기 이제 이런 지퍼 있고.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이어서 여행 갈 때도 좋지만 카라나 이런 디테일 때문에 출근할 때도 너무 괜찮아서 나이송 이런 거 하나 사주면 너무 좋겠다. 얇기가 워낙 얇아가지고 이런 거는 똘똘 말아가지고 여행 캐리어에 넣기도 부담이 없어서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옵니다. 그리고 라윤이도 이제 비옷 느낌의 자켓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나 챙겨가지고 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자켓을 하나 입었거든요. 저는 여행 갈 때 평상시보다 멋을 낸 룩을 좋아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자켓이에요. 조금 더 멋을 낸 듯 하게 입어야지 그 여행에 뭔가 완성도가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냥 그지같이 입어서. 그런데 요렇게 자켓 하나 딱 둘러주면은 훨씬 더 멋이 나는 거예요. 자켓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자켓 중에 리넨 자켓이거나 이렇게 좀 후들후들한 거 있죠. 부피감도 좀 덜하고 구김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롭고. 이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이 자켓 하나 챙겨갔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사이즈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S 안에 그냥 저는 슬립 원피스 자라에서 엄청 후들거리는 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볼품이 없거든. 자라한테 미안하네. 자켓을 하나 딱 입었을 때 요 주는 멋. 미술관을 가든 어디 뭐 도심을 걷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 아닌 것 같고 장기 여행하는 사람 같은 룩. 나윤이는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블랙 톤으로 맞춰가지고 깜장 원피스 이렇게 입혔고 샌들은 누구나 사나 솔트 워터. 나이송도 셔츠를 잘 입히려고 해요. 후주근한 것보다는 좀 차려입은 느낌이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진에서 더 웃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아까부터 계속 이 바지야. 화이트 바지가 제일 무난해. 너무 빳빳한 와이셔츠보다는 그냥 린넨 셔츠나 좀 편하게 입는 셔츠 있잖아요. 면 셔츠 그냥 툭툭 털면서 물 좀 잠시 뿌려놓으면 주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거를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중에 꼭 하려고 하는 게 근사한 레스토랑에 멋지게 가는 거를 꿈꿔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야. 내 스스로가 되게 나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나에게 되게 큰 선물 같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게 되게 삶의 에너지가 돼. 두고두고. 그때 엄청 멋을 낼 수 있는 옷. 아름다운 원피스가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런 느낌. 신발을 두세 켤레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으면 현실성 떨어질까봐 그러는데 저는 신발도 꼭 하나 챙겨가기는 해요. 애도 원피스에 조금 더 이벤트적인 옷. 나이송한테도 꼭 셔츠에 바지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해요. 이번에 프랑스 여행 갔을 때도 옛날에 그런 성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천장이 루브르 박물관 같아.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때도 제가 좀 되게 예쁘게 입고 하얀 뽀 나오는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서 샴페인 한잔 하고 또 스테이크 썰고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캐리어가 너무 부담스럽더라도 그런 곳 한번
펄은 꼭 챙기자. 되게 편한 듯 또 스타일리시한 거. 편하기만 하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입어도 되지만 여행에서는 한순간 1분 1초라도 멋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캔맥주 사러 편의점 가자 그랬을 때 이제 입을 수 있는 룩인데 요거 이제 플리츠 바지. 저는 여행 갈 때 좀 편한 룩을 하면 쫄바지 아니면 플리츠 팬츠 두 개 중에 하나를 챙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긴 바지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플리츠가 좀 멋있잖아요. 프랑스 갔을 때도 그 플리츠 바지를 하나 챙겨갔었어요. 진짜 너무 잘 입어서. 이번에도 이제 여름 플리츠 좀 얇은 거에 그 대신 또 셔츠를 입었어. 근데 셔츠가 차려입은 것 같으면서 스타일리시한데 또 편하긴 되게 편하잖아요. 이게 화이트 셔츠는 무조건 필수로 원래 늘 챙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내가 화이트 셔츠를 챙기실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하늘색 셔츠를 입었어요.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뭐라고. 진짜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되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뻔할까봐 일단은 하늘색으로 챙겼고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화이트를 챙겼을 것이다. 이제 나윤이도 되게 슈퍼 갈 때 편한 룩 하려면은 바이커 이런 편지죠. 쫄바지. 나윤이 이런 쫄바지 입혀놓으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입혀서 위에는 이제 긴팔 스웨트. 모기가 너랑 색칠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커플 조리 챙기고 나이스용은 아까부터 계속 입었던 거. 그렇다고 또 댓글에요. 나이스용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냐, 자기만 너무 예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시는데 인정. 실제 여행 가면은 조금 더 잘 챙겨준다.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가도 너무 좀 근사하지 않아요? 제주도 5일장 갈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쓰면 너무 괜찮잖아. 해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변에서의 그런 저의 룩. 컬러 바지 또 하나 챙겨야 된다요. 제가 그 여행 갔을 때도 빨강 바지를 챙겨갔어요. 그 바지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남아있는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이거를 좀 사다 놔라. 내가 이번에 갔는데 입었을 거 아니에요. 기장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친구가 제 봉틀로 박았어. 그래서 수선을 바로 해줘서 내가 그걸 입고 다닌 거야. 앱들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어서 야 이걸 인스타에 올리라고. 그래서 그 빨간 바지를 입을 때마다 되게 또 좋은 거예요. 나의 그 칙칙한 룩을 다 살려주는 느낌. 위에는 이런 이제 스웨트 입고 나윤이도 사자 뒤에 이제 주황색 궁디만 가려지는 짧은 바지. 몇 년째 입으니까 점점 기장이 짧아져서 되게 그래. 근데 애기니까 괜찮아. 나이스용도 미키 오랜만에 옷갈아 입었어.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바지였는데 물놀이 들어갈 때는 수영복 같은 이런 거에 이제 크롭스를 이제 신고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밤에 숯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6가지 룩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착이라도 힌트가 되었거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이 얘기를 안 했네. 바버가 지금 피케티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 모두 세일 기간 중이거든요. 더보기란 오셔서 그 세일을 획득하셔서 득템을 하시면 좋겠다. 다음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안녕. 바버 입은 배사였어요. 마스카라를 너무 했나봐. 다요? 어 다. 이게 선글라스에 다 와가지고 바보 피켓 입은 사람 너무 많이 보이더라? 내 영상 봤나? 막 이런 거 누군데요 아줌마 이러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윤이 저게 코 파고 있네. 아 그러네요. 나윤이 코 파서 먹잖아요. 왠지 알아요? 버리러 가기 귀찮아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